저 양력이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음력보다는. 네. 이건 잡설이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검은 호랑이 때 이민년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오늘은 제가 가미. 저는 정통으로 여러 경전들을 공부하고 뭐 이렇게 뭐 자격증을 딴 사람도 아니고 그쪽 관련 교수도 아니고 그쪽 관련 강사도 아니고 그쪽 학파를 이룬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일개 시골 촌부 엄마일 뿐인데 가정주부일 뿐이고 50대 여성일 뿐인데 이런 말씀 가끔 저의 각성 과정 심리적인 체험 뭐 제가 천상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담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정말 많이 부족하고 정말 부족하죠. 저도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차크라 인생 엄청난 세월 속에 각 단계마다 여러분 있잖아요. 느낀 거 저번 옛날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윤회 삶에 대한 거 반복되는 삶 수레바퀴 굴러가는 거 이거에 대한 계속 끝없는 리바이벌 이 상황 이런 현상들 육체적인 우리 인간계 삶에서도 항상 우리 생활에서 쌓이는 삶 그다음에 우리 영성계 쪽에서도 또 계속 돌아가는 반복되는 사이클 똑같아요. 윤회, 반복되는 삶, 돌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가? 나는 정말 감정 동요가 정상적인가? 이런 것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그냥 일반인이니까 제가 보는 신비 경험 그런 거 여러분들께 한번 또 말씀드려 보고요. 일단은 저는 감히 제가 종종 가끔씩 이제 요가 쪽에 거 저는 요가인이니까 요가로 설명드려야 되는데 요가 쪽에 거 외에 다른 쪽에 걸로 제가 또 조금씩 저도 조금 공부하고 하면서 같이 설명 선증상 후 공부하는 편이지만 선 공부하진 않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짜 헛견성자로 삶을 살아갈까봐 쥐처럼 살아갈까봐. 그러하고요. 어쨌든 오늘의 저제는 뭐냐면 제가 감히 견명성 오도라는 거에 대해서 부처님의 별을 보고 내가 별이다 생각하니 내가 별이 아니더라. 이 심오하고 오묘하신 그 말씀 그거에 대한 그것을 제 나름 제가 차크라 인생 18년 살아오면서 16년, 이제 18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한 것들, 신비적인 체험 속에서 내가 알아차림하고 나한테 교육자료로 사랑했던 거, 꼭그 단계가 있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졌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중에서 정말 딱딱딱 획을 긋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폭발이라는 게 있어요. 빅뱅 현상. 몸의 내부, 외부, 나의 정신. 모든 것이 막 폭발했다 다시 태어나고, 폭발했다 다시 태어나고. 이런 과정이 몇 과정이 있는데, 오늘 새해 첫날은, 이민년 1월 1일 새해 첫날은 요것을 올려드릴까 해요. 저쪽에서 가져오면 전문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견면성 오도라고 말하고, 또 외국 서양 쪽으로 가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 그림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좀, 저 나름, 제가 각성하면서, 보았던 부분, 또 내가 가졌던 감정, 내가 알아차림했던 것들, 의식 차원, 이런 거 오늘 간략하게 한번 여러분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전에, 하나, 또 엔젤 넘버 하나 가르쳐 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2022년 1월 1일이잖아요. 설명드리면, 이는 새로운 시작을 알림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나의 모든 주변이 새로 시작되는 것을 알림하는 거고요. 원은 에너지의 흐름을 말해요. 예.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은 에너지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돈, 뭐, 이런 전기, 뭐, 이런 모든 하나하나 다 에너지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성적인 에너지도 말할 수가 있고요. 모든 것은 다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긍정의 뜻이기도 합니다. 1. 긍정. 원. 그래서 그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영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서양에서 우리 그 많은 서양의 각성자들이 해석해 놓은 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제가 겪은 영은요. 제가 살아온 이 차크라인 인생에 있어서 0은 굉장히 꼭 숫자 뒤에 0이 따라 붙어요. 뭐 20, 30, 40, 50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숫자가 따라 붙는다면 그거는 완전하다, 완벽하다, 결과적이다 이거는.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답을 말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2022년도 1월 1일을 제 나름 해석하자 치면 2020년, 20 완벽한 22, 22 새로운 시작이 알림하기 좋은 시기. 그다음에 1월 1일 에너지의 흐름이 두 개가 붙었으니 얼마나 강력한 해가 될 것인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좋은 에너지 흐름을 가진 연도 2022년 그렇잖아요. 새로운 알림이 시작되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대통령이 또 새로 탄생하실 것이고요. 이것도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나라의 국운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거 정말 저도 요즘 뭐뭘 보아 이거 또말 나온다. 말안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분에 대한 정책 행보라든지 정책 하시는 말씀 잘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이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좋을 것인가? 대한민국이 더 부국강변해질 것인가? 이런 에너지 흐름을 좀 조금씩 이렇게 좀 보고 있는 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투표 꼭 하시고, 바른 선택하시길.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감히 견명성 오더라고. 아니 근데 저 이게 저는 빅뱅의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빅뱅이 뭐예요? 폭발해 버리는 거잖아요. 예. 폭발해 버리는 건데 이 현상에 대해서 또 조금 비유할 때가 견명성 오더라고. 여기다 비유하는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은 지식이나마 조금 이렇게 그냥 갖다 얹어 봅니다. 자, 저 설명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 그 내면의 그 자각몽에서 아니면 현실에서 자꾸 차원의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엄청난 조금 전에 요즘 화엄경 조금 더 깊이 조금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 이제 스님들 말씀하고 또그 단학TV 그 다음에 홍익 학당의 윤홍식 선생님의 이제 강의를 좀 자꾸 듣고 있거든요. 화엄경상 단계, 그게 뭐냐면 우리 심리적인 차원 단계를 설명한 건데, 듣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신비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불교 쪽에서는 10 단계까지 치고, 우리 홍익단 윤홍식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더 12 단계 그 이상을 이제 설명하시는데, 그말다 맞아요. 다 맞는데, 이 심리적 체험이라는 게이그 우리가 평생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각성자는 우리 평생 겪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나를 정화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 대승불교 쪽에서는 딱텐 단계로 구분을 줘서 뭉뚱그리로 합쳐 버리셨어요. 너무 힘드니까 설명하기가.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홍익단 윤홍식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걸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시고요. 그래서 좀더 이해를 돕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그 지금 현재 나이가 보고 있는 현상, 내가 마음에서 내가 느껴지는 알아차린 감정 이런 거에 대한 단계가 어느 단계인가 궁금하시면
유튜브 홍익당 채널 가시면 윤홍식 선생님의 화합경 설명 강의가 완탄 두탄이 있는데 그걸 좀 들으시면 아, 내가 2단계에 있구나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여러분이 가시는 길이 조금 편하실 수 있죠. 자갈발 길이 약간 편안한 흙밭 그 모래길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부드러운 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이 빅뱅 현상에 대한 것. 저는 저가 이제 그 완전하게 독립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독립했다고 해서 이게 부모 자식 간의 철륜이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부모는 항상 자식을 걱정합니다. 저는 일단 뛰쳐나왔어요. 저의 세상을 펼치기 위해서 인사, 작별 인사 구하고 생명의 책에, 생명의 일기장에 작별을 인상 편지를 드렸습니다. 부모님께. 예. 이 상태인데, 어쨌든 뭐, 철륜은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우리가 각성하면서 이 각성자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엄청난 현상들을 다양하게 겪게 되고, 다양한 차원, 항상 늘 에브리데이 반복되는 그런 그 리메이크 반복되는 우리 감정 사념체들이 수없이 많아요. 뭐 사랑에 대한 거, 무슨 이별에 대한 거, 슬픔에 대한 거, 뭐 화내, 뭐 폭력, 이런 게 끝없이 사이클대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렇게 겪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 그때마다 중심의 마음에 서 있게 되고, 예,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저의 이제 그, 20년 가까이 다가오는 이 현상에 있어서, 저 나름 빅뱅 현상을 제가 5단계로 나눠봤는데, 크게 나누면은 5단계고, 좀더 요즘 최근 것까지 나누면 7단계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견명성 5도. 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니 별이 아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이 느껴지는, 보여지는 요것만 느껴지면 여러분은 아직 그 단계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심오한 말 속에 뭔가 또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 심오한 말씀 속에 내가 겪었던 이 현상 속에서 다른 걸또 제가 느끼고 알아차림해서 제가 다음 단계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말 속에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이 부처님의 이 심오한 말씀 속에서 많이 알아차림하시길. 자, 그럼 일단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스라라부터 열려가지고 35살인지 6살인지 암튼 그때 우주에서 우주 에너지가 내려와서 가운데 쿤달리니체가 에너지체가 내려와서 황금영이 내려와서 저는 그렇게 지구와 저와 우리 그 우주와 하늘과 합일체가 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저의 2차 빅뱅이라고 봅니다. 1차 빅뱅 현상. 내 안에 모든 초자연적인 길이 열리고 개통되는 것. 이것이 1차 견면성 5대예요. 나는 내 몸과 나의 육체 정신은 폭발되지 않아요. 그대로 관통해서 통과합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에너지는 다시 지구 핵을 담아다가 나의 심장에 넣어줍니다. 예. 열정적인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에너지체를 넣어줍니다. 이래서 나의 육체는 터지지 않고요. 이것이 저는 견명성 5도 1차 빅뱅 현상이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시작되는 점. 만약에 저는 우주에서 내려와서 관통이 됐지만, 만약에 내 안에서 쿤달리니가 올라와서 시작된 분이다? 그러면 그분은 땅 기운으로 올라온 거죠. 그죠? 저는 하늘의 기운으로 뚫린 거고. 그래서 이거 저는 1차 견성면서 5도 빅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계. 그런 식으로, 오래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기간이 상당히 긴 세월이에요. 저도 12년 반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저만의 목화바 가지고. 피라미드 안에서 제가 거의 양신이거든요. 양신 그 씨앗이 제가 그 안에 가운데 들어서 살았으니까요. 예,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마다 의식 차원이나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의 삶이 인간계가 정리되고 나면 때가 되면 시절이 되면 이 차크라는 터져버립니다. 고유 모양의 차크라는 터져요. 이것을 저는 2차 견명성으로 빅뱅 폭발이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이때부터는 다시 또 대단한 변혁이 다시 또 일어나요. 다시 제 사이클이 들어가요. 그동안의 그
고유목화가 같고 가끔씩 뭐 조금씩 가끔씩 보던 거 직관이라든지 예감, 예지력 이런 거 차원을 넘어서서 그 내가 그 소견성자일 때는 제가 그 재능이 뭐냐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행운스럽게 살아가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행운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낙마를 하고 낙마를 표현 낙마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 저는 그렇다기보다 약간 우리가 살면서 이그 욕망과 무심의 차원에서 서로 이렇게 조율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욕심의 차원이 커지면 이렇게 나의 중심적인 마음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깨끗한 맑은 마음을 요 중심 중령의 마음을 요 순간 왔을 때 요거에서부터 오는 생활의 변혁이 일어나요. 이때 이렇게 두질 않아요. 천상에서는 나를 다시 또 이렇게 돌려놓기 위해서 또 나를 재견성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재견성 시기예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는 터져요. 나를 다시 재각성, 다시 또 비우게 하고 다시 이런 과정을 또 겪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2차 견명성 모두 빅뱅 현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나는 그냥 있고요. 나의 외부의 밖에서 나를 도움 보호하던 에너지 보호장이 깨져버립니다. 예. 나는 허허 벌판에 황량한 벌판에 바다에 나 혼자인 거예요. 예. 나로 빼도 없어요. 어디 스트로폴 같은 거에 올라타지도 못했어요. 그냥 나 하나, 그냥 공중에 떠버린 존재가 돼버립니다. 여기서부터 더큰 알아차림과 모든 과정이 다시 재 리사이클 시작됩니다. 리메이크. 다시 또, 재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3차 견면성 오더 빅뱅 현상이 있기까지는 또 굉장한 몇년 세월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그 너무 이쪽에 자각몽, 명상 너무 이쪽에만 매달리면 절대로 여러분 나아갈 수 없어요. 인간계 삶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때 혼란한 이 대혼란 착각 환란 파티가 일어났을 때더 인간계에 충실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냐? 모든 고육제로 알아차림의 기초의 알아차림의 기본적인 초석은 바로 인간계에서 올라옵니다. 이쪽이 현란하면 이쪽 현란도 현산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가져와야 되는데 나의 이 교육 의식 차원을 더 많은 부분은 바로 인간계에서 옵니다. 인간계에서 오는 모든 인간관계 상황, 현재 일어나는 일들, 여기서 내가 알아차림을 하고 내가 중용에 들지 않으면 이쪽 자각몽 쪽에서 차원 쪽에서 오는 이 현상이 아무리 뭘 주셔도 내가 알아차림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알아차림하는 건 순간 찰나입니다. 저의 경험상 저는 자각몽을 보고 나면 밤에 자는 동안 자각몽 보고 볼 때는 이렇게 그냥 봅니다. 가끔씩 알아차림하고 뭐 대화도 좀 하고 뭐 소리도 듣고 색깔도 많이 보긴 하지만 그 당시보다 제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눈딱 뜨자마자 그 느끼는 알아차림 그것이 더 순간 찰나에 오거든요. 그럴 때 무슨 글도 나오고 막 예술가들은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의 차원 단계 상승은 바로 인간계에 있다. 인간계를 평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늘 제가 말씀드려요. 예, 그리고 나면 그렇게 내가 폭파되고 허허망망대에 나만 배도 없이 나만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내가 있게 됩니다. 이때 다시 시작하게 되면 이 과정은 굉장히 몇년 과정이 2, 3년, 5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에 따라서 아까 그 처음에 우주 에너지와 뭐 아니면 땅에서 올라오든지 해서 내가 개통이 되면 그게 1차 견명성 오도고요. 빅뱅. 2차 빅뱅은 바로 이렇게 내가 폭발해버려. 허허벌판에 나만 있게 되는 이거. 그 다음 3차 빅뱅은 언제 일어나느냐. 오랜 세월이 또몇 년의 시간이나 몇 개월 수차 개월이 흐르고 나면 내 안에 내 안에 우주가 들게 돼요. 내가. 내몸 안에. 예. 그래서, 이것이 저는 견명성으로 3차 빅뱅 형상이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이제 뭐냐면 내가 양신으로 잉태되기 전에 그 피라미드 안에 있던 그 나는, 응? 그 허허벌판에 있던 나는, 바다에 있던 망망대에 있던 나는 다시 잉태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양신이라고 해요. 이쪽에서는 저쪽에서는 저희는 내면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와서
이 폭발이 이제 이때에 일어나는데, 그, 저 같은 경우는 청불루 행성이 들었거든요. 이 저의 몸에 몸 겉박대기 남겨두고, 이 위장에서 터져서 온몸으로 폭발이 일어나요. 저희 머리까지 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온몸에 청색 불로 행성이 들어버려요. 청불로 행성. 뭐냐면, 아즈나의 흰색과 곤색 있잖아요. 그 행성이 내몸 안에 들어요. 별들, 화이트 수많은 별, 그 다음에 수많은 별과 청색 별, 그 다음에 우주에 가면 약간 검잖아요. 저기 있는 저 남보라. 바탕, 내가 그렇게 돼요. 내가 파란, 이 목차크라 파랑색과 아즈나색을 띄우면서 이 보라 남보라까지 띄우면서 내몸 육체만 두고 폭발합니다. 상단전만 굉장히 확장됩니다. 이때 상단전이 열리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때 폭발이 일어나고 저는 이것을 3차 견명성 오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러고 나면 내 안에 우주가 들고 내가 양신으로, 양신을 하나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도 굉장히 신비 체험 속에서 굉장히 긴 오랜 시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2달 정도 걸렸는데, 더 오래 걸리는 분들 많겠죠. 저는 항상 그러니까 명상이고 요가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빠른 과정을 겪었지,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냥 그저 바라보시고 욕심 내리시고 인간계에 열심히 열심히 살다 보면 차근차근히 단계에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절이 끝나면 내몸 안에서 나의 육체는 둔 채로 폭발이 내부에서 일어나면 그것은 3차 빅뱅 현상입니다. 그럼 4차 빅뱅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러고 나면 내가 이제 양신이 되고 나면요, 우주로 나가요. 신비적인 현상 속에서 내가 우주로 나가서 우주에서 다시 성장을 합니다. 예. 이때는 이 지구 행성 과정에서 제가 볼 적에 저의 모습은 대세지 관찰보살에 가까웠고요. 굉장히 굉장히 용감하고 멋진 호랑이 기운이에요. 삼 마니뿔 안에서 터졌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우주에 나가서 내가 성장을 시작하는데 이 과정은 관세음 보살의 성장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관세보살은 대세지보살보다는 조금 온유하고 자애롭잖아요. 예, 그런 과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의식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홀로그램에서는 그렇게 비춰지죠. 예, 그래서 옷에 많은 아즈나를 달게 되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끄떡 매무시에 아즈나를 엄청 많은 아즈나를 바다의 물의 기운을 달게 되는 이런 과정을 가는 것이 이 3차 견명성오도 빅뱅 현상 이후의 일이고요. 4차 견명성오도 빅뱅 현상은 어떠냐면 우주에 나가서 우주에 나의 행성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땅속에 박혀 있으면 저 같은 경우 제가 스핑크스처럼 하고 이렇게 있는데 땅에 박혀 있다기보다 이렇게 이제 스핑크스처럼 제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우주에서도 또 하늘에서 또뭐 엄청난 에너지가 내려서 저의 백회를 통해 내려서 제 몸이 막 엄청난 에너지 팍창 일어나요. 막 외부로 폭발한다기보다 에너지 자기장을 설치를 해요. 제가 이제 피라미드가 없어졌었다고 했잖아요. 그 2차 견면성어도 빅뱅 현상 때 나의 허허 벌판에 나는 혼자였죠. 그럼 우주로 나가서 내가 성장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이때 나는 다시 또 나의 외부 자기장을 설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또 다시. 예. 이런 현상이 바로 4차 빅뱅 현상, 견면성어도 현상이라고 저는 에너지 확장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5차 빅뱅 현상은 무엇이냐?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길어요.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여기서 바로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거 있잖아요. 별을 보고 별이다 하니 내가 아니더라. 예. 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아바타, 영화 아바타 보시면은 그 아바타 얼굴 기억하시죠? 아바타 얼굴 파란데 거기 막 반짝반짝 별이 박혀있잖아요. 아바타들이. 예. 그래서 이 아바타 만드신 작가는 견성자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까지 보신 분이에요. 여기까지 아바타까지 올라오신 분이고요.
그분은 물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파랗게 표현하신 거고, 저는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우주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화이트 얼굴, 화이트, 눈, 별사면 제가 눈에 든 거죠. 그래서, 이때는요, 제가 만들어냈던 에너지 장기장 안에 제가 있잖아요? 이때는 완전한 별사면체 안에 제가 있거든요? 이때는 여기에 별사면체가 들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전체가 다 폭발해. 내가 뇌고 몸뚱이고 뭐고, 그 처음에는 몸만 남겨놓은 채로, 나의 내면 아이만 남겨놓은 채로 터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3차 때는 다시 또 나의 밖에 외부장을 또 설치하게 되잖아요? 다시 또? 그러면 이 5차 때는 이 모든 게다 터져요. 내 몸도 터지고, 내가 만들었던 밖에 있던 외부 장도 터지고, 나의 뇌도 터져요. 나는 없어져요. 사라져요. 굉장히 허망해요. 이 선상을 보게 되면. 가슴이 턱 합니다. 그 자각몽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걸 가슴이 먹먹하다고도 표현할 수도 없고, 나는 사라졌구나. 이제 내가 없네. 이거 굉장히 오묘한 표현이에요. 정말 이 감정은 순간 눈물도 나면서, 뭐지? 이거 뭐지? 내가 다 터져버렸네? 나의 내면 아이가 터져버렸네? 이 순간, 다른 감정이 올라옵니다. 다른 사념체가. 이게 바로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가 다 폭발했는데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내가 다 별들이 되어 있거든요. 화이트 별들. 저 같은 경우 화이트 별이 되었어요. 1차 견성 때는 파랑별이었다면, 초록별, 파란색 아즈나별이었다면, 목차크라 별이었다면, 지금은 저 위로 나간 화이트 세상이란 말이에요. 화이트 별이 된 거예요. 다 화이트 별이 되어 버려 있어요. 온갖 화이트 세상, 내가 폭발돼서 환한 세상인데 거기에 또 화이트 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사라지고 저 별이 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오묘한 이 감정? 이걸 어떻게 표현해 줄수 없는 게 참,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감정을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의식 확장이 일어나셨으면 좋겠고, 그러고 났는데, 그 별이 내가 폭파돼서 무수한 별이 됐어요. 내 육체와 내 정신이 다 날라가서. 그런데 그 별이 또, 저 별이 나구나. 이러면서 내가 DNA 속에 숨어있는 유전자. 나는 저렇게 내가 자꾸 자식을 낳게 되고, 나의 자손들이 저렇게 가짓수가 번져나가는구나. 미래, 우의 과거에서부터 지금의 나도 있고, 저 미래의 나도 있고, 저 화이트 별들 속에 다 내가 있구나. 예. 이런 생각을 들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단계 여러분이 드시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길. 왜냐면 사람마다 그 자신이 알아차림하는 단계, 의식처는 다르니까, 발전 단계는 다르니까,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 감정 여기까지만 올라오셔도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바타가 되었어요. 제 얼굴이 화이트 얼굴로 변하고, 온 전체가 화이트 도자기 얼굴인데 거기에 하얀 별들이 아바타 얼굴처럼 바뀌고,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또 아름답던지요. 화이트 은하가 들었어요. 그리고 한 이틀 후에, 2, 3일 후에, 눈에 별사면체, 화이트 별사면체까지 양쪽 눈에 뚱 들었어요. 이걸 여러분들, 그 황홀한 순간을, 그 아름다운 순간을 여러분 느껴보시길. 네.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큰 단원은 이것까지 5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즘 또 양신 출퇴가 일어났잖아요. 다섯 마리가 나갔잖아요. 저 피라미드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낸 피라미드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도 견명성호도 아닌가. 지금 제가 말한 거랑
1년이 되죠. 왜냐면 나는 폭발했는데 다시 나는 모였거든요. 그 별들이 다시 응집이 돼서 나의 얼굴, 나의 은하가, 내가 은하가, 내가 얼굴이 다시 만들어지고, 나의 눈에 다시 별사만채가 양쪽 눈에 들고, 내가 또 다시 또 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일어난 것이,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그냥 요즘 되게 한 며칠 계속 변비가 있어요. 저 굉장히 요가하는 사람이고, 제가 굉장히 건강한, 그러니까 제가 디스크나 뭐 이런 건 있지만, 내부는 좀 건강해서 잘 먹고 잘 저기 하거든요? 볼일도 잘 보고. 제가 변비를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인데, 요즘 한 20일 가까이 변비가 있습니다.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다 원인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더니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예. 또 뭔가를 잉태를 하려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같이 견성자들은 나을 때 제가 양생 그때 출산할 때도 위로 나갔지만 지금은 또이 다섯 양신이 나가는 것도 위로 나갔잖아요. 그러려고 이제 그랬던 현상인 것 같아요. 변비 증상도 한 20일 가까이. 어쨌든 그랬어요. 이거 현상 저희 커뮤니티드나 저희 블로그에 양신 출태라고 올려놓은 글이 있고요. 양신 오인이 내 안에서 나갔으니 내게 있는 것들과 모두 이별해야 된다는 시점인 걸 제가 조금 알아차림했어요. 그리고 나서 당연 마지막 상승의 불을 지핀 현상은 바로 시바신에 대한 파괴라는 것이 여기 다시 들어와요. 저한테. 제 감정에. 그리고 파괴시키고 비슈뉴 다시 유지하고 브라흐마 다시 생성하고 또그 안에서 햇살보다 따사롭고 환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수리아의 삶, 대한 의식, 이네 가지 종합 세트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장 큰건 시바의 의식이었죠. 파괴. 파괴됐지만 아무것도 없는 듯 하지만 고요하고 정적한 듯 하지만 또 소란이, 브라흐만의 소란이 일어나는 삶. 이 삶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는 내가 나탈이자 춤을 좀더더 견고하게 요가 아사나 자세를 완성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디스크 터지고 나서는 제가 이 나탈이자 자세를 잘 못해요. 이유는 아시죠? 예. 허리가 안 좋으면 네. 하단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강력한 좀더 수련이 더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모든 인연, 특히 그 아버지와 부모의 인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계 아버지 말고 저쪽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죠. 예. 그래서 버리면 또다 버려도 버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부정, 아버지, 우주 아버지. 예. 그리고 모든 시작점이라는 거, 정자, 난자. 예. 모든 시작점, 정자, 예, 성적인 정자, 이거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꼭 섬겨야 되는 분이 있어요. 왕, 스승, 아버지. 이세 분이 다 뭐예요? 저기 계신 분. 절대 섬겨야 돼요.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6차 견면성호도, 6차 빅뱅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양신 퇴출 나가는 거, 출퇴 나가는 거. 뭐, 내 마리가 남았다고 하는데, 좀더 지켜봐야겠죠?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추가를 하자치면, 이거는 제가 어저께 느낀, 어저께 본 건데, 요것을 7차 견면성호도, 7차 빅뱅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은. 근데 이제 어제의 자각몽은 굉장히 좀 그제 그러니까 그제죠. 그제의 자각몽은 좀 희미했어요. 그전 같지 않고 선명하지 않고. 그래서 그 뭐냐면 저한테 있는 용들 있죠. 제가 젊어서부터 용 다섯 마리 갖고 있었고 두 마리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인간계에서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세 마리만 갖고 있었는데,
이 용이들에 대한 거예요. 저희 젊은 시절에 대한 거예요. 큰, 조금 큰 용도 있고, 조금 작은 용도 있고, 보통 용도 있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했는데, 넷째, 다섯째 제가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이, 저의, 갖고 있는 저의 용들이, 황금, 파랑, 블랙 용인데요. 얘들이 모습이 희미해요. 그래서, 이, 블랙 용은 가끔 초록 용으로도 변하거든요? 쑥색 용으로? 그, 희미하게 이렇게 그 연꽃 같은 단 위에 있더라고요? 근데 얘들이 모습이 좀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지금 자각몽 속에서 이해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욕질을 했죠. 새벽에. 씨발, 잠도 안 자고 또 일이 어쩌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야 하면서 욕질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면서 드는 생각이 나의 용들이 희미하게 보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이 든게 내가 용들도 이제는 떠나보내야 하는가. 이별이란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이번 차원은 이별이구나. 7차 빅뱅 현상에서 내가 가져와야 될 알아차림은 이별이라는 게좀 늦기 시작을 했어요. 이별에 대한 거. 그 솔직히 저는 그 아니면 용들이 그러니까 용들이 이제 나를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용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건지 이두 가지 생각 이별에 대한 생각 그래서 제가 그 각성자 인생에 있어서 그 많은 감정 상태들 중에서 저는 이별에 대한 것은 별로 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별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화두를 주제를. 그래서 저는 그 한참 오전 내내 생각하고 생각한 게 저의 의식의 결론은 저희 용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내면에 그래 선택은 너희들이 해. 나를 떠나가도 괜찮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안 떠나고 나와 함께 있어도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어떤 것도. 그냥 선택은 너희들 선택을 나는 존중할게라고 이렇게 저는 내면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용들을 보고 나서 자각몽 속에서 또뭘 했냐면 그 생명의 책 주신 거에 제가 그 편지를 썼어요. 어디까지 썼냐면 사랑하는 나의 지구 어머니 우주 아버지 여기까지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마음으로 넣었거든요. 뭐라고 썼냐면 내가 어디에서 살아가든 어느 곳에 있던 나는 두 분의 자식임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절대적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조화로운 사람으로 널리 이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독립함을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이제 독립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말이에요. 저는. 그리고 자각몽에 그리고 아침 출근길에 여지없이 사스라라 자수정 꽃은 높이 예쁘게 피어나서 함께 출근을 했고 출근하는 내내 견명성 5도 빅뱅 이별 빅뱅 이별 사라지고 헤어짐 그렇지만 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차림했어요. 이별은 새롭게. 뭐, 인간계도 이런 말 있잖아요. 이별에 새로운 인연이 온다고. 새로운 게 시작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저는 7단계를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에너지 폭발하던 때, 에너지가 들던 때, 그 다음에 에너지에 보호받던 나는 모든 에너지들로부터 다시 파괴되고 남아 허허황망대 안에 남아질 때 2차 빅뱅, 3차 빅뱅은 내 몸은 외벽은 두고 속 안에서 내부의 빅뱅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엔 다시 또 내가 내 스스로 에너지장을 만들어낼 때, 이것도 빅뱅, 그 다음은 내가 뭐, 그 내가 만들어냈던 모든 허상들이 다 터져버릴 때, 예, 그러고 나더니 나는 다시 또 얼굴이 만들어지고, 다시 내 몸이 만들어지는 이 현상. 그 다음은, 그렇게 해서 나는 다시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있다가 나는 또 나가버리는, 피라미드 꼭대기를 통해서 다시 또 나는 나가버리는 현상. 그 다음에 7차 나는
독립하는 것, 이별에 대한 마음. 자신이 갖고 있던 에너지체들과의 내가 이것을, 이 에너지체들에 대해서 내가, 신으로 남을 것인가, 인간계로 내려갈 것인가, 본인의 선택.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용들의 선택, 너의 선택을 내가 존중할게. 이거는 나의 내면에 있는 에너지체들한테 제가 존중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떠나가도 내가 신이 아니어도 나고, 내가, 너희들이 안 떠나고 나한테 있어, 신으로 남아 있어도 신인 나도 나고, 나는 아무것도 다 괜찮다. 이렇게. 이 감정. 이것이 바로 견명성호도, 빅뱅의 완성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조금 공감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공감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각성의 저의 길을 가져가니까, 저의 교육의 자료로. 그러고 나더니, 오늘 아침에 또 제가 잘 감정을 가졌는지, 의식 차원을 잘 가져갔는지, 제가 옛날에 작년 7월에 여름에 U자 빨간 U자가 두 개가 왔는데 하나는 바닥에 누워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있는데 이두개다 하나는 이렇게 바닥에 누워 있고 하나는 바닥 쪽으로 U자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바닥에 있었고 이 U자가 빨간색으로 물라다라 색깔로 자석으로 굉장히 빨갰어요. 빨간 자석이었어요. U자. 그럼 이게 그 유는 뭐냐면 담아내는 나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너, 당신, 유 이걸 말하는 거고 나, 담아내는 그릇인 나, 끌어당기만한 존재인 나, 물라다라 생식 본능에 충실한 나, 끌어당기는 존재 이것을 의미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좋은 일, 행복한 일은 많이 있었어요. 인간계에서 행운은 뭐 계속 선물을 주셨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여름에 7월 24일 날이 현상이 왔을 때는 이렇게 U자가 바닥에 하나 있고 하나 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서로 입구가 바닥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U자가. 근데 이번에는 두개다 나란히 서 있는데 위로 딱 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지금 나가는 그림에는 제가 보라색 주전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보라색 주전자의 의미는 뭐예요? 하늘, 천상을 의미한 거고요. 사실은 하늘에서 물이 계속 내려 맑은 파란 물이 내려와서 저의 그 U자는 똑바로 세워져 있는 U자, 나란히 서 있는 U자로 물을 채워주더라고요. 앞에 거는 이미 다 찼고 찰랑찰랑 맑게 청명하게 찼고요. 뒤에 거가 거의 다 차가더라고요. 예, 조금 남았더라고요. 이 현상을 오늘 잠깐 보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목 차크라가 이 빨간 차크라에서 시작된 나의 연상은 지금 목 차크라가 다 채워졌다. 그리고 U자가 바닥에 있던 U자가 똑바로 다 올라와서 세워졌잖아요. 예. 너는 닮는 사람이 완성되었다. 이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 U자는 그 저쪽에서 얘기를 하면 텐텐이래요. 그래서 20 단계를 완벽하게 이루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이 오늘 아침에도 또한번이그 저의 그 U자가 완벽하게 세워져 있고 물로 다시 불에서 물로도 돌아간 거죠. 불. 빨강은 불이에요. 우리 쿤달리니는 불과 물의 기운을 항상 가지고 간다 그랬잖아요. 의식 차원을. 그래서 빨강은 그 당시엔 불이었단 말이야. 작년에. 그럼 올해 1월 1일 선물로 저를 물을 선물해 줬어요. 쿤달리니. 물과 불의 음과 양의 기운을 모두 가지고 가는 완전체인 거예요. 감사하고 제가 독립을 했잖아요. 우주 아버지 어머니께 생명의 편지 일기장에 이별의 편지를 드리고 저는 독립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내가 독립했잖아요. 내 자체가 창조자가 되기로 했잖아요. 내 인생을. 그래서 또 저렇게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넌 완전한 너는 개체라는 거를 선물 주신 것 같고 그러고 나더니 아미타불이 돼서 제가 우주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온 우주를, 별들을, 행성들을 이렇게 하고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머리 송곳에 높이 쏟고 긴 차라게 원피스 입고 연꽃 단 위에 서서 높은 단 위에 서서 우주 가운데 서서 모든 우주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이제 진짜 성인이 되었구나라고 인지했어요.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제가 지금 50대잖아요. 50대, 60대, 70대, 내가 죽는 날 80대까지
항상 이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자식은요, 여러분, 독립했다 한들 나도 부모지만 저쪽에 계신 분들도 나의 부모잖아요. 나도 부모고 그분들도 부모시고 자식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은 영원한 거. 예. 그러니까 늘 부모님은 자식들 걱정을 하신다는 거. 이두 분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예. 그것을 또 느끼고 반성하고요. 저는 정말 이 에고 감정 사냥체 자체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내가 저질러 놓은 일들에 대해서 욕심이 아니될 수가 없는 거고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욕심, 욕망에 대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또 그렇지만 그런 또 욕망에 대한 또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삶 아닌가. 오늘 아침에도 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 욕심을 갖고 이 욕망을 가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정말 사악함으로 악함으로 가져가느냐, 집착과 집념으로 너무 거기에 그렇게 하느냐, 응? 전전긍긍 하느냐, 그냥 좀 그래라고 이렇게 보면서 내가 중용의 마음 상태에서 어느 정도에 가까운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영성자의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저의 오른손 에너지 파워 받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갱이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이제 일단은 제가 이렇게까지 정리해 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온게 너무 감사하고, 대부분 이제 신비 체험의 부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설명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렇지만 이 심미적인 체험을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말해 줄수 있는 사람도 많이 드물어요. 왜냐면 어느 단계에 머물러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깨어났는데 그 단계를 딱히 설명해 줄, 왜다 보진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진 않았기 때문에 설명해 줄수 있는 단계가 그냥 문헌에 있는 것도 갖다 설명들 하신 거지. 솔직히 깨어나신 분들도 솔직히 많진 않아요. 그 세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 이건 이렇구나, 이렇구나, 그러고 보통 본인이 봤다 치더라도 그게 헛것을 본 것일 수도 있어요. 저도 내가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게 헛것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는 세상, 또 내가 인간계에서 가져오는 감정을 그래도 여러분들께 표현해 줄수 있는 거는 말해 줄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네, 많이 부족하고, 부족해도 그냥 이렇게 저와 함께 여러분, 그냥 우리,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계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혼자 놀기를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혼자 놀기 잘하는 사람들. 저와 함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힐링하고 스트레스 푸는 길 아닌가?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댕내, 댕내 가정 모든 삶이 여러분 미소가 지어지시길 축원합니다. 2022년 양력 1월 1일 갱이요. 여러분들께 감사함 전하고,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복이 많이 가득하세요. 복 많이 드세요. 사랑하시고.